2위는 황정음 열애 인정. 2015년 MBC 연기대상의 대상 후보로 꼽힐 만큼 올 한해 활약이 대단했던 황정음 씨가 최근 열애를 당당히 인정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정음 씨는 올 한해 MBC 드라마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까지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으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의 퀸 황정음이란 타이틀을 얻기도 했죠. 황정음! 준다. 당연히 버선 빠지고 달려가서. 황정음 씨는 최근 드라마에서 파격적인 외모 변신을 보여줬는데요. 갑자기 예뻐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8일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의 핑크빛 열애 소식을 전한 황정음 씨. 두 사람은 최근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시작해 4개월째 사랑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일 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현장이 포착되면서 열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에는 남자친구의 생일을 기념해서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황정음 씨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이동 중에도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죠? 아, 띠드다가 망치시 스타일이야. 특유의 발랄함으로 애교 연기에 정점을 찍었던 황정음 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귀여운 머리띠로 폭풍 애교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으로 또 한 번 모두의 부러움을 샀죠. 황정음 씨의 소속사 측은 열애를 공식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일도 사랑도 다 가진 황정음 씨, MBC 연기대상에서도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